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제 목소리가 듣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많이 아팠어요. 감기 몸살 때문에 병원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도 제가 토요일, 일요일 특별한 이슈 아니면은 영상을 대부분 업로드를 하고 있죠. 저의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의 약간의 철칙입니다. 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프더라도 영상은 계속 올린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원하고 얌아있는 비트의 몽골 힙합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슈우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어요. 며칠 전에 나왔죠? Study from the Mud라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Study from the Mud라는 이 제목 자체가 자수성가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상의 자리까지 갔다, 래퍼들이 얘기하는 자수성가의 가사겠죠? 이 곡이 생각보다 트랙이 시원시원하고 슈우의 플로우도 뭐라 그래야지? 서핑을 탄 서퍼처럼 아주 부드럽게 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곡이고, 근자에 제가 좀 굉장히 빡세고 하드한 몽골 힙합들을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간만에 또 시원시원하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음악을 공개를 하게 됐네요. 안 그래도 이 영상이 나오자마자 슈우가 인스타그램으로 저한테 이 영상을 좀 꼭 좀 봐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자신있게 소개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이 트랙 굉장히 좋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봐야겠죠? 슈우의 Study from the Mud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et's go! 이것도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얌아있고 좋습니다. 약간 West Coast 씬 있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DJ Mustard 씬. 확실히 슈우의 뮤직비디오 보면 약간 플렉스 나는 가사 그리고 아웃핏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자랑을 하죠. 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트랙 좀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트랙을 들었을 때 하는 말이 스타일리시하다, 간지난다 이겁니다. 멋이 있어요. 이거 음악 딱 들었을 때 그 멋. 예, 뮤직비디오로 그걸 또 구현을 하죠, 멋있게. 그러니까 슈우의 이 싱잉 랩벌스가 굉장히 매끄럽게 들려요. 부드러우면서도 빠르게. 근데 몽골 힙합에도 이런 이제 슈우 같은 한 루키 래퍼들이 좀 있잖아요. 슈우가 보여주는 스타일은 진짜 말 그대로 그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정형화된 몽골 힙합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진짜 가장 트렌디한 거를 가지고 오는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쓰는 안경이라든가 아웃핏만 보면 알거든요. 이 래퍼가 얼마나 아웃핏에 신경을 쓰고 멋을 아는지. 오우, 부드럽죠 그냥. 딱 이런 거는 그런 거 있잖아, 왜 벤츠 C 아니면 E클래스 카브리올레 같은 거 딱 몰고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적정한 속도를 밟으면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냥 부드럽게 운전할 때 딱 듣기 좋은 음악 있잖아요. 오우 뮤직비디오도 스타일리시하고 난 너무 좋아. 그냥 간만에 힙합 듣는 느낌. 아마 저 밑창에 있는 신발만 보고 난 뭔지 알아버렸어. 프라다의 아마
클라우드버스트 썬더라는 신발이 있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발입니다. 저도 집에 하나 있어요. 잘 봤습니다. 슈가 뽑는 음악들이 다 시원시원하고 스타일리시하고 트렌디해요. 몽골 힙합의 영블러드로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오는 축에 속하는 래퍼들에 속해 있죠. 제가 그래서 뭐 슈 같은 래퍼들이라든가 군소르 같은 래퍼들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는데, 슈는 음악의 가사나 본인이 입는 아웃핏 같은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많이 받아들이는 래퍼라서 몽골 힙합의 다양성을 생각했을 때 이런 래퍼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워낙 또 이 여름이 또 다가오니까 웨스트코스트 시시 이제 좀 굉장히 좋아하게 될 계절이 왔고, 그리고 약간 소위 말해서 이제 DJ 머스타드 같은 프로듀서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원시원한 비트 전개 방식이 있잖아요. 전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비트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좋아요. 스타일리시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